말하는 동물원 TV 뿌빠. 안녕 친구들, 여기가 어디게? 여긴 알록달록 예쁜 앵무새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. 와우. 그런데 혹시 눈치챈 친구들 있어? 앵무새들은 이렇게 작은 앵무새부터 엄청 큰 앵무새까지 몸집 크기가 다 달라. 와우. 몸집에 따라 앵무새들의 수명이 크게 달라지는데, 몸집이 작은 앵무새는 10년에서 20년, 중간 앵무새는 20년에서 30년, 큰 앵무새는 40년에서 60년까지도 살 수 있대. 크기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뽀빠는 정말 놀라웠어.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? 이렇게 몸집이 큰 앵무새들은 거의 날지 않아. 커다란 날개가 있어도 저렇게 발가부리를 이용해서 움직여.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 좀 봐. 아, 귀엽다. 그리고 앵무새들은 씨앗, 과일을 먹는 걸 좋아해. 작은 앵무새들은 작은 씨앗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먹지만, 몸집이 큰 앵무새들은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어. 와, 발톱으로 진짜 잘 깐다. 신기하지? 앵무새들이 먹는 소리도 궁금하지 않아? 잘 들어봐. 정말 크지? 앵무새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먹는 건 평소 잘 쓰지 않던 부리와 발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도 있어.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엄청 큰 앵무새들은 과일을 먹을 때도 이렇게 발로 과일을 잡고 먹는다는 거! 발로 과일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재밌지?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, 앵무새는 사람 말을 잘 따라하는 동물로 유명해. 모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잘 흉내내는 동물이지.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앵무새들 중에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.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. 흥이야, 안녕! 안녕! 흥이야,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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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무새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 것 같아. 잠깐 친구들, 오늘 알아본 앵무새를 실제로 더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? 말하는 동물원 뽀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, 친구들이 뽀빠와 함께 만나보고 싶은 동물을 댓글로 남겨줘. 댓글을 남겨준 친구 중 두 명을 선정해서 앵무새 집으로 초대할게. 와우. 나중에 에버랜드의 제주꾼 앵무새 랄라도 친구들에게 소개해줄게. 많은 참여 부탁해. 그럼 다음에 또 보자. 뽀뽀뽀뽀.